금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죠. 민심 잡기, 밥상머리 민심, 양당 모두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했죠. 여론전을 했습니다. 명품백 의혹, 저열한 몰카 공작, 걱정할 부분이 있다. 기존에 해왔던 말이고요. 또 민주당이 주장한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있었을 거다. 4.10 총선 이후 인생이 꼬일 듯 목표 달성 못하면 물러날 것. 뭐좀 유머 섞인 그런 말이었죠. 대통령과는 신뢰 관계고 자기 생각을 강요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했습니다. 최 교수님, 예. 뭐 눈여겨볼 만한 그런 말이 좀 있을까요? 저는 뭐, 다 거의 다 눈여겨볼 만한 얘기인데, 뭐,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의 오늘 얘기한 거 보면 대부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공격하다 끝났어요, 또. 근데 지금 아까 민주당이 주장한 검사 독재 있었다면 이재명 감옥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안간 것은 재판부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랬잖아요.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그게 판사에 의해서 기각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바뀐 진술만 가지고서 저렇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렇게 2년 넘게 터는 검찰이 어디 있습니까? 대선 후보였고 같이 경쟁했던 사람에 대해서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정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대체? 아니, 그러면 최은순 씨나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또 처벌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최은순 씨는 뭐 처벌까지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오늘 발언한 거 보니까 저열한 몰카 공작이라고 그래요. 뭐 그게 문제라고 치겠습니다. 뭐 저는 100%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면 받은 거 자체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답변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잣대가 다르면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을 하려면 동일한 잣대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문제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본인이 수사에서 넘겼던 거다 지금 번번이 패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얘기도 안 하면서 저렇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만 공격하는 저런 태도가 맞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토론에 답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념 특별 대담을 며칠 전에 녹화를 했죠. 100분 동안 방송이 오늘 된다고 합니다. 관심을 끄는 건 과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어느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사과를 할지 등등인데 좀 민심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100분 동안에 과연 그이김 여사와 관련한 부분 언급을 몇 분이나 하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5분 이내일 짧게 가능성이 되도록. 높다. 그리고 기존 입장에서 그러면 변화된 입장이 나올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네,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그 뇌물수수를 인정하는 그런 격이 되고, 향후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답은 나온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해명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건 몰카 공작이고 김 여사는 피해자고 그 핸드백은 잘 있고 보관 잘하고 있고. 부친과 인연 강조해서 뭐안 만날 수 없었고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 얘기 이상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100분 토론에 아마 거의 9할 이상은 뭐 민생 얘기. 최근에 이제 뭐 민생 그 토론회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의 어떤 정책 성과 홍보 뭐 그런 거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